자, 이제 우리 고기를 우리 이모님이 맛있게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와, 고기가 지글지글 올라가네요. 자, 이제 지금 보니까 대창하고 특양을 이렇게 먼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으로 이게 소창이네요, 소창. 흔히 우리 곱창이라고 얘기하죠? 이 안에 곱이 들어가 있는 소창. 고기는 전부 다, 소고기입니다. 양곱창은 이게 굽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맛이 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지금 보니까 아주 좀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또 염통도 이렇게 놓았고, 염통도 이렇게 놓아져 있고, 또 가지도 이렇게 좀몇개 얹어져 있습니다. 또 가지 이것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양곱창이, 아, 노릇노릇 자리가 갑니다. 이거 아직 좀더 익혀야 되죠? 이거 지금 거의 다좀더 익혀야 됩니까? 이모님. 네. 목소리 아주 예쁩니다. 현재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4인분을 시켰습니다. 4인분. 모든 4인분 양이에요. 이번에 양이 아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고기는 직접 다 구워 주신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면 돼요. 어우, 가지가 벌써 다 익어버린 건가? 진짜 주시네요. 제가 가면 가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가지 자,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이 양곱창의 맛이 가지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네. 바로 이 맛입니다, 이 맛. 그리고, 동치미. 직접 담은 동치미. 너무 하나. 아주 맛있어요. 이 드레싱에는
이 샐러드에는 보니까 양배추, 양상추, 보니까 파프리카까지. 오, 이거 아주 고퀄리티 샐러드입니다. 아, 염통이 이제, 아, 염통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 이 염통. 보이시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이 염통. 자, 이 염통은 이 고기 소스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원래 염통하고 대창하고 이렇게 한 접시 같이 딱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자. 고추도. 고추 이거 같이 해서. 어우, 맛있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저기, 제 일행도 친구도, 자, 염통을 먹고 있습니다. 자, 맛있죠? 지글지글 이제 익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글지글 익고 있습니다. 자, 진대창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대창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쫙 이렇게 익을 수 있도록 쫙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쁩니다. 자, 이렇게 얹어서.